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인 서울역 앞 동자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첫 단계인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일까요? 소유주 일부가 민간 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익이 더 커지거든요.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쪽방촌에서 벌써 84명의 주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장갑을 낀채 영정 사진을 든 쪽방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3년 전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 일대를 공공개발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3년 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84명의 주민은 건강 악화로 죽어서 동자동 쪽방촌을 떠났습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이 쪽방 주민들은 창문도 없는 방에서 벌레와 싸우며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2층에 사는 주민 9명이 화장실 한 개를 함께 써야 합니다. 쌀을 씻거나 설거지를 하려 해도 같은 공간에서 해야 하고 누군가 화장실을 쓰고 있으면 씻을 수도 없습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는 쪽방촌을 땜질식으로 고쳐주는 대신 임대주택 1,450가구를 공급해 쪽방 주민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하며 민간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쪽방 건물은 일부분이에요. 쪽방 건물이 몇개 있다고 해갖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수용한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처럼 사업이 공전하는 사이 한때 부푼 꿈을 키웠던 쪽방촌 주민 중 84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국토부가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도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지만 소유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쪽방의 추운 겨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